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시작되는 그 템프로의 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템프로는 그 첫 번째는 그 커밍 템프로와 고고 템프로로 나누는데, 특히 이제 그 커밍 템프로는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제가 기업 분석과 더불어서 기업 개요, 펀더멘털, 그리고 이런 그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 위주로 제가 제시하는 종목을 이제 커밍 템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고고 템프로는 실제 제가 제시한 관심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리뷰하고 향후 추가 대응 전략까지 제시하는 그런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뭐 그 최근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제시를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 종목들 중에서 좀 저평가 매트가 있고 시장에서 좀 관심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첫 번째 종목으로 윈스테크넷을 준비를 했습니다. 윈스테크넷 기업 기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보안 사업체로서 동사는 네트워크와 이 전산망의 이 불법적인 그 해킹, 침입 해킹을 방지하고 보안 솔루션들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나우콩으로부터 그 네트워크 보안 사업 부분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그 지난해 5월에 재상장됐고, 뭐 8년 연속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그 대표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정보 보안 산업의 성장 수혜와 해외 수출 증가를 줄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LTE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내외 해킹 사고로 인해서 국내 보안 관련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 정보 보안 산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그 일본 도코모와 후지츠 이 클라우드 센터의 그 침입 탐지 보안 제품을 수출하면서 이 3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0기가 방화벽과 더불어서 통합 이용 관리 시스템의 성장성을 둘 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코엑스에서 그 중부 지역 협력사 협력 대표와 더불어서 이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그 10기가 방화벽에 대한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광주와 경남에 거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이 보안 관련 그 신제품 출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동사가 지난 12월 출시한 그 스나이퍼 10기가 방화벽과 스나이퍼 U2M 이런 그 신제품 로드맵과 더불어서 이 사업 전략을 지난 4월 제시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신제품인 스나이퍼 10기가 방화벽은 그 인터넷과 같은 외부망과 더불어서 이 조직의 내부망을 연결하는 곳에 보호하고자 하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서비스 요청을 통과해서 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좀 방어하는 그 침입차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나이퍼 관련 그 제품은 그 최근에 디도스 공격 관련돼서 그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 관련돼서 원천 봉쇄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역시 실적인데요. 올해 그 실적과 현 주가 저평가 매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60억, 영업이익은 51억을 기록했고, 이 단기 순이익도 38억을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세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좀비 PC 대응과 더불어서 이 40기가, 100기가의 보안 시장도 역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의 올해 실적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매출액은 550억대를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09억, 순이익은 99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영업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동사의 올해 예상 EPS가 1008원입니다. 현 주가가 PR 5.7배 수준인데, 지금 동사의 그
같은 업종인 뭐 안철수 연구소가 최근에 뭐 대선 테마에 엮여서 밸류에이션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인프라웨어가 동종 업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인프라웨어가 올 실적 전망치 대비 선 주가가 PER 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는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윈스테크넷은 충분히 상승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윈스테크넷은 일단 매매 전략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템프로의 전략이 오늘 종가 기준 플러스 10%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이 손절가는 5,600원입니다. 21선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 파라다이스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입니다. 파라다이스와 더불어서 최근에 그 GK1도 상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4분기 실적이 파라다이스가 더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그 중요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이 첫 번째는 그 4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19억과 22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당초 전망치가 50억이었는데 220억을 전망하면서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VIP 고객과 더불어서 일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이 파라다이스의 그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냐라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일본은 그 카지노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 빠찡꼬라고 하는 이 구슬처럼 하는 빠찡꼬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카지노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많이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의 마카오 외에는 이 카지노가 없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와 GK1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은 파라다이스가 실질적으로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파라다이스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4분기 드랍액, 그러니까 현금용 게임을 칩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을 드랍액이라고 말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5.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홀드율도 14.5%, 뭐 홀드율은 소위 말해서 이제 카지노가 이기는 그런 비율을 말하는데 14.5%를 전망하면서 매우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하나에서 이제 그 개별 그 소비세 과세 시기를 지난달 말에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련돼서 매출액의 3% 정도를 카지노세로 낼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2014년으로 유예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도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올해 실적 전망치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 그 실적 대폭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동사의 4분기 단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워커힐 카지노 확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고 1분기에 완료된 이후에 이 4분기부터는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열사 통합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 순차적으로 파라다이스 제주법인 합병과 더불어서 이 부산 영어권 매입 그리고 제주롯데 영어권 매입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그 제주도가 유일하게 지금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0만에서 지난 해에는 100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역시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한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제주도 카지노의 어떤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4,070억, 영업이익은 945억, 순이익은 79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11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50%, 순이익은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동사의 올해 예상 EPS가 814원입니다. 현 주가 PER 1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4배 적용한 12,000원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기관 집중 매수세를 둘 수 있는데요. 최근 지난달 12월 1일부터 기관이 150만 주, 특히 이제 연기금에서 97만 주 이상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 오늘 종가 대비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오늘 템프로에서는 오늘 종가 기준 10%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700원, 21선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방송 두 종목을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손절과 그다음에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저도 약간 좀 긴장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오늘 제시한 종목 리뷰까지 점검하고 또 결과치까지 준비해서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